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계량한복 치마를 만들었는데요. 너무 예뻐서 지금 유튜브 올려보려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아, 요렇게 또 노리개가 예쁜 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귀엽게 하나 장식을 했고요. 끈은 좀 길게 연출을 해서 끝동에 또 이렇게 반짝이로 넣어드렸습니다. 허리는 말기 허리로 허리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. 구멍이 있어서 끈을 요 구멍으로 넣어서 돌려서 입는 그런 그 한복인데요. 사이즈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굉장히 또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주 깔끔하면서 또 예쁜 의상이랍니다. 이 단은 한 10cm 정도 두께를 줘서 배를 눌러주기 때문에 조금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좀 있고요. 여기 요 원단은 110폭을 한세폭 정도 넣어서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. 주름을 좀 잔잔하게 넣어서 또그 조금 뜨는 걸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다림질을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. 노리개를 그을 수 있는 요 고리도 하나 넣어드렸고요. 네,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